세 번째는 자만심을 버리라. 주식 투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피나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누가 노력하고 싶은 사람 어딨어요? 우리 유료원도 전문가님, 나 파트론에서 3천만 원 정도 벌은, 지난번에 2천만 원 벌었다니까. 벌었는데요. 아, 나 공부 안 할래요. 우리 아들한테 공부시키고 저는 안 할래요. 요즘은 들어오지도 않아. 바쁘신지. 참, 재밌습니다. 전문가님 좋은 종목 추천하니까 그냥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고 그냥 사놨습니다. 아예 안 볼래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확실합니다. 제가 유료원들을 이끌어가면서 많이 느껴요. 많은 투자자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큰 수익을 거두기를 바라지요. 이것이 투자의 실패로 가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추천하고 뭘 잘못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템플턴이 뭘 잘못하는지 잘하는지를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아, 저거는 잘못하는데, 저건 잘하는데, 그걸 알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주식의 고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알아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도 전문가를 검증하려고 안 해요. 우리 유료원이 딱 들어와서 첫 마디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떤 사이트에서는, 그죠? 전문가가 추천해서 손실이 난 종목을 채팅창에 올리면 바로 그냥 강퇴시켜 버린대요. 사람은 그냥 바글바글 넘친대. 우리 방에 와서 전부 다각 사이트에서 오셔갖고 한마디씩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지요. 제가 그 사이트에 가본 적도 없는데. 아, 이 부실 종목 추천했다. 깡통 났다. 그러면 바로 강퇴시켜버린대. 아니면 또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난리친대. 이게 뭐예요? 그럼 부실 종목을 막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잖아요. 급등 나간다고. 전 몰라요. 우리 유료원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설프게 주식 투자에 대해 알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을 맛본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기니까 겁이 없어지게 되고 욕심을, 더큰 욕심을 내다가 다치는 경우를 무지하게 봐요. 그건 왜 그렇죠? 저 역시도 왕초 볼땐 똑같았습니다. 공부가 안돼 있기 때문에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몰빵하면 돈벌줄 알고 몰빵했다가 한 입에 톡 털어놓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주식이 돈 좋을 것 같지만, 훌륭한 투자 대상이 될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죠. 누구나 다 아는 유명 전문가가 여러분을 돈을 벌어줄 것 같지만 의외로 손실을 많이 내죠. 다 매스컴이 만들어낸 작품이죠. 내부 정보나 얼마 간다는 말에 교육을 많이 받은 똑똑한 투자자조차도 그저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쉽게 넘어가는 걸 무진장 많이 봅니다. 아, 이거 얼마 가고 나만이 아는 정보가 있다. 그 어떤 전문가도 모르는 나만이 정보 받은 정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저건 얼마 간다. 또 홀랑 넘어가요. 그리고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 얼마 간다고? 한번 계산해 보자. 기업의 가치가 얼만데? 그럼 앞으로 이 정도 고평가된다는 건데 가능성이 있을까? 데이터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판단을 안 하고 전문가를 100%라고 믿어버리고 그냥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치는 거죠. 템플턴이 추천해도 템플턴을 검증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투자자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말에 공감이 간다. 5번. 아니다. 6번. 아직도 나는 전문가가 100% 생각해서 투자한다. 6번. 한번 눌러보시죠. 여러분이 스스로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든지 뭐든 하든 여러분이 전문가를 검증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식시장은 여러분의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아, 전문가님 100%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해보면 언제나 조정을 겁쓸래요. 그죠? 조정을 겁쓸래요. 내부 정보나 얼마 간다는 말에 그 수많은 똑똑한 투자자들도 그냥 심적으로 홀랑 넘어갑니다. 언제나 시장은 조정하고 가지만 그래서 블랙스완이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에는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갑자기 나타난 블랙스완이 어려운 거예요. 주식 투자는 장기로 내다보면 리스크나 위험성도 점점 없어지는 좋은 투자처예요. 주식시장이 살아있는 한, 자본주의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은 적은 돈으로 부자 될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식투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수없이 손실을 보고 깡통 내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급등 나간다고 그걸 먹으려고 역시 가가지고 부실 종목을 매수하는 데 원인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부실 종목 원인이 있고 또 하나, 손실 나기 시작하면 왕창 투자했으니까 손절도 못해요. 자,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부실 종목이었습니다. 10% 빠졌습니다. 500만 원 빠진데 여러분 선뜻선뜻 그거 손절할 수 있을까요? 증권사에서 손 10%, 매수가 10% 손절하라? 자, 그럼 5천만 원 투자했는데 10% 빠지면 500만 원 날라갔는데 눈 뜨고 500만 원 날라갔는데 나 손절합니다. 천만에요. 실제로 우리 방에서 두 가지 경우를 제가 경험을 했죠. 어떤 일이야? 자, 한번 보시죠. 대림 BNCO를 제가 2017년 8월 7일 날 여기서 런칭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유료원이 여기서 들고 왔어요. 정확히 손실이 55%입니다. 마이너스. 그랬더니 자르라고 그러니까 전문가님 잘라야 됩니까? 예, 잘라야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나못 자릅니다. 마이너스 50% 여기 자를 사람 있을까요? 자, 마이너스 55%에 나 손절할 수 있다. 1번. 못한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식을 지금 이 주식을 사서 마이너스 55% 났습니다. 손절할 수 있다. 1번. 손절 못합니다. 2번. 손절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내가 기업을 알수 있을 때 손절하지만 내가 기업을 모르면 손절 죽어도 못 나가는 겁니다. 손절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55%인데. 그런데 제가 템플턴이 손절시킨 거예요. 지난번에 무료방송, 유튜브 방송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님 그거 팔면 어떤 거 사? 어떤 거 사야 돼요? 나 마이너스 50%라는데 열 손가락이 다 아파요. 이걸 어떻게 손절을 합니까? 천만 원 투자하면 550만 원이 깨졌는데 어떻게 손절해요? 못하겠잖아요. 제가 손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손절해야 됩니까? 주도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도주로 이렇게 상승하면 대폭락이 와야 됩니다. 그럼 아직도 떨어질 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손절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휴, 이걸 어떻게 하냐. 쩔쩔매는 거죠. 전문가 아니면 나 죽어도 못하겠어요. 뭐 당연한 거예요. 전문가님 어떻게 손절해. 나55% 마이너스 났는데. 이분이 제 말을 듣고 손절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2018년이 아니네. 2017년 8월 여기죠. 2017년 8월 여기서요. 8월 7일 날 제가 런칭 방송 왔으니까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제 방에 딱 들어왔어요. 55%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샀대요. 55%.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님? 제가 자르라, 진단해주면서 자르라고 그랬어요. 나 죽어도 열 손가락 못 자릅니다. 아니, 천만 원 남았으면 얼마 남았는지 얘기를 안 했어요. 천만 원 남았으면 550만 원이 깨졌는데 450만 원 건지기 위해서 자를까요?
열 손가락이 다 아파서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전문가님, 왜 잘라야 되는 겁니까? 이유? 그러면 이걸 팔아서 어떤 걸 삽니까? 고민을 했던 거예요. 전문가님, 잘라요? 예, 자르세요. 물론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잘라요. 왜 잘라야 되는 이유니? 이미 얘는 건자재가 주도주로 갈때 이미 큰 수익을 냈기 때문에 당분간 어렵다. 그래서 잘라야 됩니다. 저그마치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얼마 떨어졌나요? 마이너스 42%가 또 떨어졌습니다. 이분이 들고 있으면 마이너스 55% 아니에요. 90%가 손실 났겠지. 근데 이걸 잘랐어요. 전문가님 잘라서 뭐 사? 그랬더니 지난주 금요일 날 스트리밍 서비스 방송에 오셨더라고. 삼양식품 사라. 그때가 2017년 8월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주면, 우리 어떤 분은 또, 아, 지나간 얘기는 뭐라 하는 거지? 여러분이 알아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2017년 8월 달, 여기죠. 샀습니다.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팔아다 여기다 다 사세요. 지난번에 여기까지 올라갔죠. 40% 올라갔을 때, 60%인가? 60% 올라갔을 때 나갔습니다. 4개월 공부하고, 딱 4개월 공부했죠.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스트리밍 수업에서 전문가님 위에서 잘랐습니다. 안 잘라도 괜찮죠. 여기서 잘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수익을 챙겨왔죠. 지난번 금요일에 와서 인사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투자를 모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공짜라는 게 없어요. 지금 생각하는 그대로가 여러분의 당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냐? 10년 후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투자로 어떻게 갈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조물주가 세 가지 금을 줬는데, 그죠? 황금과 소금과 지금을 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제일은 지금이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 10년 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손실 봤다고 그래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또 오늘 수익을 올렸다고 그래서 괜히 우쭐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루 이틀 투자하고 말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순간은 평생을 가야 돼요. 참 묘하죠.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금방 끝내고 안할것 같은데 여러분이 평생 가야 됩니다. 템플턴 역시 평생을 갈지 모릅니다. 전문가를 그만둔이 있더라도 또 평생 갑니다. 왜? 배운 게 그거니까. 그리고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못 빠져나갑니다. 그럼 오늘 거둔 수익이나 손실이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손실을 보았다면 왜 손실이 났는지, 무엇을 내가 놓쳤는지 곰곰이 따져보고 자신의 실수를 복기하고 갔을 때 여러분은 다음에 그런 실수를 덜하게 되고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식시장만큼은 복기하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전문가님,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나그 얘기만 하면 뚜껑 열리니까 절대로 그 종목 얘기하지 마세요. 두번 다시 사보고 싶은 생각도. 아, 전문가님, 제발. LG전자 사. 사? 아, 지금 사라니까. 왜 그렇게 안 사? 그래도 안 사요. 아, 옛날에 아픈 적이 있습니다. 아, 이거 샀다가 내 손실이 와가지고요. 너무너무 아파서. 여기서 사라고 해도 못 사요. 올라간다, 사라. 아, 나못 삽니다. 이것이 인간의 뭐죠? 트라우마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수익을 거뒀다면 우리 좋아서 그랬던 것은 아닌지 반추해 보면서 중요한 것은 배우는 자세고 여러분이 균형감각과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다 보면 주식은 서서히 그저 좋은 기업에다 매수했기 때문에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편한 주식 투자를 할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 우리 의뢰원이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주가가 고점을 말하고 있는데 장기 투자라고 우기지 말라. 이미 기업가 가치 대비 12배가 상승했음에도 매수 가담을 하는 것은 상승은 대폭락을 가져온다. 이게 개인 큰손이 들고 있죠.
그런데 여기 동호인들이 몇 명이 따라서 은퇴자금을 갖다가 여기다가 몰빵을 했대요. 결국 손실이 엄청나게 지금 커져 있죠. 또 우리 유료는 증권사에서 여기서 6만 5천 원에 개인 큰손이 들고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좋은 일 벌어진다. 따라서 이걸 매수시켰대요. 그래서 워낙 떨어지니까 손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사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더라고요. 주도주로 써먹어서 대폭등이 갔으면 대폭락이 와야 된다. 따라서 대폭락이 올 때까지 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와, 배우질 않아서. 증권사 직원이 추천하는 그 한마디에 자기는 돈을 갖다가 질렀다가 손실만 엄청 봤다는 거예요. 증권사 직원이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왜 그런 말을 듣습니까? 그랬더니, 모르니까 듣죠. 공부를 했으면 들었을까요? 글쎄, 뭐, 그 사람이 샀다고 해서 돈을 벌까? 그럼 또 볼까요? 그 사람이 샀다고 돈을 벌었나? 어우, 노, 노, 노. 그죠? 대륙재관도 마찬가지죠? 돈 벌었나요? 못 벌었습니다. 예.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그죠? 거기는 자금력이 커서 계속해서 저점에서 더 매수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자금력이 한계에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올라갔다 또 떨어졌죠? 자, 또 하나 볼까요? 재밌는 종목을 볼까요? 이것이 무슨 사람이죠? 부산주공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개인 큰손이죠? 지금은 뭐, 이제 교수를 계속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김 교수님이라고, 그죠? 바닥에서 사서 수익을 많이 냈는데, 개인들이 샀다고 또 쫓아가서 샀다가, 지금은 코피 터진 겁니다. 바닥에서 돈을 사서 수익을 멋지게 줬을 때 팔았지만, 개인들은 누가 샀다고 하면 쫓아가서 삽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 그분은 바닥에서 사서 수익을 챙겼지만, 여러분은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유명인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쫓아가서 매수해서 코피 터지는 겁니다. 매스컴에서 유명한 전문가라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의 돈을 다 벌어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으면 돈못 법니다. 제 말이 틀리는가요? 그죠? 마찬가지로 유명한 개인 큰손이 400억을 벌었다는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400억 번 사람이 샀다고 해서 여러분 쫓아가서 하면 벌써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있다가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완전히 뭐요?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지.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또 레이처셀 주가 예측을 하면서 이분이 뭐죠? 이게 30만 원 간다는 말에 그죠? 30만 원 간대요. 그리고 여기서 있죠. 자기 재산의 90%를 몰빵했어요. 이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더 올라갔으니까 기분이 좋았겠지. 그 다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데 90%가 빠졌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지 팔아서 사라느니, 뭐, 그죠? 이런 건 호재가, 나만이 아는 뭐, 호재가 있어. 지 팔아서 사라느니, 뭐, 그죠? 그죠? 전세 빼서 사라느니, 여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 바이오 뭐, 신물질, 여러분이 알아요? 신물질에서 알수 있어요? 다 모르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이오 종목을 살 때, 기술 수출이라도 하는 기업을 사려면, 그래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어요. 왜? 기업이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건 왜 그러는 거죠? 기업이라는 건 R&D 비용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면 결국 자본 잠식이 돼서 상장 폐지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산 처리라느냐 비용 처리냐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기업이 기술 수출을 하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익을 못 내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이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왕왕 있고 바로 그게 누구예요? 신물질 개발했다고 난리 쳤다가 박살 난게 뭐예요? 예? 티슈진이잖아요. 코오롱 티슈진 어떻게 됐어요? 예? 정지당해서 이제 여러분의 돈을 다 뺏어갈지도 모르잖아요. 예? 이거 나올 때만 해도 수많은 사이트에서 전문가들이 얼마나 또 난리 쳤을까요? 뭐 굉장한 종목이고 뭐 어떻게 돼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 그다음에 기술이 일본에 수출하면 돈을 얼마 벌고 뭐 어떻게 저쩌고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기술 수출 진짜 하고 있나? 지난번에 기술 수출에다가 취소당했잖아, 일본에서. 그럼 얼른 도망가야지요. 기술 수출, 2천억의 기술 수출했는데, 2,500억인가요? 기술 수출에다 취소당해서 물어줬죠. 어때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빨리 도망가야지. 이미 봐서 발표됐는데, 안 도망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개인들은 죽어라고 뉴스를 안 봐요. 자기가 이 종목을 들었으면 이 종목의 뉴스를 한번 봤으면, 템플턴도 이때 벌써 이미 뉴스가 나와서, 그죠? 예. 수출을 한 거를 갖다가 기술 수출한 거를 취소당했죠. 그래서 돈을 갖다 반납해야 된다. 그게 2,500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간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 인보사가 어떻게 돼서 뭐, 또 열심히 여러분 전문가가 얘기하면 이거 무슨 큰일 나서 뭐 대박 뭐 1000% 가는 종목이요 뭐 5000% 갈 종목이요 맨날 여러분이 그러니까 갔다가 묻었다가 박살 나는 겁니다. 제발 그런 거 믿지 말죠. 여러분이 분석할 수 없다면 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닮은 얘기 하나요? 그죠? 여러분이 올바른 길 정석으로 가려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안 사. 나 기술에 잘 모르. 워런 버핏이 그러잖아요. 나 기술 몰라. 인보사가 어쩐지 뭔지 모른다고. 그럼 안 살래. 차라리 코카콜라 사지. 그죠? 아, 난 잘하는 건 삼양식품이야. 그럼 삼양식품 사지. 깡통 날까요? 시장이 지나가면 지가 돈 벌어 주겠죠. 그죠? 왜? 꾸준히 수익을 내니까. 뭐 걱정이 있어요. 삼양식품 다 알잖아요. 라면 파는 회사. 그렇죠? 그럼 얘가 기술을 우리가 모르면 안 사면 되죠.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안 해요. 그런 건안 한다는 거죠. 크, 전문가가 또뭐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인보사가 뭐 수출해서 무슨 일이 돼. 여러분 그걸 알것 같으면 우리가 그죠? 진짜 발에다 흙안 묻히고 떼돈을 벌어서 지금 시골에 가서 은퇴하고 있지. 그럼 여러분 너무 그런데 연연하지 말고 최소한 안전장치가 뭐다? 바이오 종목은 기술 수출이라도 하는 기업을 매수해서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이 깡통 날 염려는 일단 줄어들겠죠. 자, 좋은 포트폴리오로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라. 분기 한 번쯤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게 되죠. 그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분기 한 번씩 느긋하게 지켜보던 포트폴리오가 한 달이 못 돼서 포트에 제외됐거나 팔고 난 종목이 상승하자 자신이 종목이 안 가는 것에 대한 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떨어지는 종목의 주가를 보면서 여러분은 흔들리기 시작하죠. 아무래도 좋은 종목을 먹냐고 빨리 상승하거나 전문가가 새로 추천하는 종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의 종목을 팔아서 할지 고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에휴, 이놈을 팔아 마라. 팔아 마라. 아, 속상해. 정말 내가 가는 종목은 안 가고, 산 종목은. 내가 판 종목은 자꾸 나가고, 윈수 같은 종목. 조금 산 종목은 잘 가고, 많이 산 종목은 안 가고. 자신의 생각이지. 전문가가 보는 눈하고는 다를 수 있거든요. 계좌에 이익만 난 종목이 담겨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 생각에 여러분이 갇혀버리면 마이너스 난 주식을 무조건 앞뒤 가리지 않고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전체 투자금은 조금 조금씩 손절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서 여러분의 수익을 평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과거에 내가 전문가 방에서 4개월 코스를 공부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목 추천한 걸 갖다 잔뜩 포트에 담았었는데 또 다른 전문가한테 가니까 다 잘라줘서 다 잘랐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 5명을 거쳤습니다. 그래 다 자르고 와서 지나와서 2년이 지나가서 보니까 전문가 종목은 다 좋고 내가 새로 산 종목은 전부 부실 종목이 투성이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2년 만에 찾아오신 분도 있어요. 엉뚱하죠. 전문가가 보는 눈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종목을 똑같이 보는데 다 다르게 봅니다. 그는 여러분이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저렇게 전문가 저렇게 보네. 이 전문가는 이런 판단을. 그럼 나는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그럼 딱 들어보니까 아, 이것은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맞다. 그럼 여러분이 맞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 명성이 이름이 있다고 더 잘하나요? 아니라는 거죠. 기업 분석을 안 하면 결국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수많이 지금 부실 종목 추천하는 게 수두룩 많아요. 그죠? 수두룩 많아요. 사이트마다 들고 와요. 그런데 하나같이 제대로 된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만큼 기업 분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돈을 벌수 없습니다. 좋은 기업과 동업했다면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부동산처럼 보유하는 뚝심 같은 용기와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님 너무 올랐잖아요. 40%만 올라도 너무 올랐대요. 우리 이런 전문가님 나못 사겠어. 사. 아이 너무 올랐잖아요. 아이 저나또 샀다가 물려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다 유명 전문가한테 가서 공부해가고 왔다는데 공부를 제대로 안한 거예요. 자, 도, 이치, 못했습니다. 도, 이치, 못했어. 또 올라갔네. 제가 이게 사줬습니다. 너무 좋다. 기업이 너무 돈을 잘 벌어. 그럼 가야 된다. 매수하니까. 매수. 아, 전문가님 너무 올랐잖아요. 아니, 이까지 40% 오른 게 너무 올라요? 사요. 괜찮으니까. 아, 이건 못 사는 거예요. 쩔쩔. 아니, 쳐다만 볼수록, 보면 볼수록 자꾸 가버리네. 아, 이게 지금 얼마 올라갔어? 그러니까 안산 자리에서 벌써 여기서 바닥에서, 그죠? 바닥에서 얼마 갔어요? 38%, 40% 갔어요? 근데 40% 이후에 지금 얼마 갔어요? 네, 56%가 더간 거야. 아, 전문가님, 속상해요. 우리 의뢰인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에 우리 방에 지금도 계십니다. 아, 전문가 말 들을 걸 괜히 안 들었다가. 이만큼 나왔어. 기가 막히죠? 야, 저렇게 나가냐? 근데 파나요, 우리 의료원들? 안 팔지요. 아니, 가는데 왜 팔어? 돈을 그냥 계속 주는데? 안 팔아야 되잖아요. 바보나 파는 거지. 이격 났다고 또 자르나? 아이, 갈 때까지 가본다. 뭔가가 신호를 줄 때까지. 나 팔라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들고 간다. 제가 그랬어요. 주식은 그래서 시장은 때로 비합리적이고, 적대적이고, 때론 우호적이고, 조화롭지요. 시장은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좋은 해와 굳은 해도 끊임없이 여러분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시장은 빠른 속도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땐 변화무쌍하게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고. 그죠?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꾸준히 영업이익이 폭발하면서 간다면 여러분은 동업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무슨 뭐 단기 급등했다고 자르고 뭐 했다고 자르고 그죠? 또 예, 부실 종목을 잔뜩 사가지고요. 아파하고 이렇게. 한물간 주식을 투자하는 성향은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마인드가 성성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아, 저 종목의 시세 원리가 어떠니까 이렇게 해서 매수해서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 살수 있다는 거죠. 공부가 안돼 있을 때는 안 되더라고요. 제 방에 그래서 심리적 훈련도 제 방에서 20일 동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들고 가지 이 트라우마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사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이 두려움 때문에 못 사더라는 거예요. 공부가 돼 있는 사람, 어? 전문가님 사래. 좋은 일이네. 그럼 사보지 뭐. 그래 이렇게 올라가. 아니, 이게 56%가 났으니 얼마나 쳐다볼 수 있는 약 오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굽히지 않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죠?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뭐지요? 한일진공. 실제로 우리 조카 녀석이 직장 다니는데 뭐 급등 나가는 거 잘라먹어서 부자가 되겠다고 급등 나가는 걸 사라고 옆에서 부추긴 거예요.
제가 그랬어. 저한테 문자가 날라왔어요. 이게 종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실 종목이다. 왜 샀냐 그랬대. 아니 직장 동료가 이거 사면 급등 나갈 때 잘라 먹으라 그래서 샀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외삼촌하고 인연을 끊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지.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주식에 대해서 너한테 아무것도 조언해줄 방법이 없지. 20% 손실 나 있어. 잘라. 아무 소리 말고. 알겠습니다. 잘랐습니다. 더 떨어졌죠, 지금. 이거 수십 프로 이걸 먹겠다고 여기 뒤에서 직장 동료가 주식도 모르는 사람이 그죠? 추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귀가 솔깃해서 맞아. 급등 나가는 거 보고 잘라 먹으면 돈될것 같다고 샀다가 손실이 20% 나니까 어떡해요? 외삼촌이 자르라고 하니까 잘랐죠. 더 떨어졌죠. 참 이런 게 수두룩하게 많이 봐. 이것도 들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제 방에 이거 들고 왔어요. 이거 산 이유가 뭡니까? 이거 급등 나간다고? 돈을 잘 버냐? 돈못 번다. 그럼 가지 말자. 제가 그런 겁니다. 교체 매매하자. 급등 나가든 말든 쳐다보지 말자. 돈잘 버냐? 못 번다. 그럼 좋은 종목으로 갑시다. 저는 그럽니다. 영업이익도 제대로 못 나는 줄. 단기 급등할지 몰라도 우리는 기수익가치, 자산가치, 기업 성장가치가 전부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는 뭘 사야 되냐? 좋은 종목을 매수하러 가라. 바뀌는 겁니다. 또 컨버즈를 어느 사이트에서 추천했대요. 여기서 나간다고, 급등 나간다고, 급등 나갔던 종목 여기서 추천받은 거예요. 제 방에 들고 왔어요. 얼마 까졌습니까? 그랬더니 800만 원 투자했대요. 급등 나간다고 샀다가 완전히 뭐 정지됐으니까 깡통으로 가는 거죠. 800만 원 날리게 생겼습니다. 최소한도 기업에 부실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한 번만이라도 보면 이런 일을 안 당하는데 안 본다는 거예요. 이놈의 상이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이 상한가를 먹다가 그죠? 상한가 먹다가 진짜 상당하는 거예요. 돈한 푼도 못 버는 기업을 가서 뭐 돈을 벌겠다고 그죠? 3년 연속 적자 기업의 유보율도 까먹고 그죠? ROE도 성장 가치도 마이너스고 수익 가치도 마이너스고 자산 가치도 마이너스. 뭘 보고 사야 되는 거죠? 차트를 보고? 뭘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래요.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망치는 겁니다. 좋은 기업의 믿음을 가지면 돈을 더 버는 거예요. 왜? 앞이 안 보이지만 아까 보면 자, 이거 샀을 때 이게 미래가 보입니까? 당연히 안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 아이 저만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사? 무서워. 그렇지만 믿음은 기업에 대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믿은 거죠. 가만 볼까? 야, 영업이익이 117억, 506억, 올해 1분기 안에 235억인데? 아니, 올해 예상이 927억이야. 장난 아니네. 유보율도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ROE도 보니까 뭐요? 3.48에서 20.58에 34.15야. 엄청난 거네? 그러니까 템플턴이 믿어라. 좋은 기업을 믿음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 지금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한일진공 같은 3년 연속 적자, 컨버즈 같이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전문가가 추천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제발 좀 그런 종목 좀 사지 마세요. 신신당부한테. 부실이 3년 연속 적자 기업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4년째 되면. 그 다음 유보율 까먹었으면 감자 되는 거잖아요. 감자 아니면 어떻게 깡통으로 가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만 사야 되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제발. 무식한 종목은 사지 말자. 좋은 종목 사서 부자 되는 종목을 사자. 그죠? 부자 되는 종목 사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TV 얼마나 부자 되는 거지, 지금. 오늘 더 나갔나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여기서 여러분이 유튜브, 제 유튜브를 다 들어보면요. 여기서 추천하는 글이 나옵니다. 사보세요. 깎아주면 무조건 사보세요.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일이 벌어, 빅데이터 종목입니다. 오늘 어떻게 됐나요? 지금 얼마 나갔어요? 안 삽니다, 이런 거는. 우리 유료는 끊임없이 삽니다. 그죠? 더 사지요, 더 사. 지금 이게 얼마나 갔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거는 조정 들어오면 못 들고 가지. 가만히 있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에? 242%예요. 부자 되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얼마씩 벌어진 거예요? 지금 1년 좀더 넘었는데요. 2년 됐다고 그래도 얼마에 1년에 120%씩 벌어준 거야. 대박이잖아요. 그럼 얘가 진짜 영업이익을 못 내나? 한번 보자. 자, 183억, 271억, 1분기 91억, 올해 399억 예상. 아프리카 BJ들이 돈을 너무 잘 번다. 따라서 이것은 좋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 유령보 강력히 매수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안 팔고 가는 거예요. 아까 계좌에 있었나? 아프리카 TV도 있는데. 없네. 여긴 없네. 자, 여러분이 이렇게 갖고 갔을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발. 부실 종목 좀 매수하지 말고요. 어떤 것이 주도주가 하는지 모른다면 공부하러 오셔야 됩니다. 참 답답합니다. 지금도 아마 9천을 헤매는 그저 헤매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요. 뭘 사야 되는지 뭔지를 몰라요. 뭐가 주도주로 가는지를 몰라. 주도주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 아, 전문가님 오늘도 주도주 촬영하십니까? 아, 주도주를 사야 돈이 많이 버는 건데. 그죠? 이것이 여러분이 갈 길이에요. 그죠? 갈 길이다. 반드시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 포트 구성의 교체 매매를 통해서 매매 전략을 좋게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벌써 2주 됐죠? 2주 전에 일요일 날 7시 30분에 제가 하면서 6월 달에 살 종목 세 가지를 얘기했죠. 사보셨나요? 나 사보셨다. 그러시는 분은 1번, 안 샀다 2번. 가만히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돈만 벌어요. 시장이 폭락한 나 아는 바 없어. 제가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라고 그랬습니다. 분할 매수로 가라. 욕심내서 한꺼번에만 질리지 말고, 분할 매수로 가라. 나 샀습니다 1번. 안 샀습니다. 또 꼭대기 가서 뒷다 사지 마시고요. 예? 제발. 좋은 종목을 분할 매수로 가라. 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런 거 사죠. YNT 어떻게 좋아요? 피터 린치가 좋아하는 기업이죠. 펀더멘털과 영업이익이 폭발. 진입장벽으로 수익이 커질 가능성에 자식한테 물려주라. 제가 자녀한테 물려주라 그랬습니다. 팔고 천천히 사서, 야금야금 사서, 아, 100만 원씩 사지 뭐까지. 주가 떨어지면 또 사고, 주가 떨어지면 자식한테 물려주지. 얼마나 좋아요. 안 삽니다. 도전 비전 멋지죠. 조정이 두려워서 보유해보지도 못하고 단기 조정에 손절만 외치면 큰 수익은 없다. 단기 조정했다고 당장 빨리 10% 손절하라니까요. 손절 안 하면 죽어요. 뭘 죽어? 아, 좋은 종목이 손절한다, 손절 안 한다고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주가는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데 10% 손절했다고 좋은 종목도 막 잘라버려요. 이 종목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인 회장이 생각나요. 제가 글자가 전부 틀렸네. 앞으로 30년은 IT 시대가 아닌 빅데이터 시대가 온다. 정부는 천억을 들여서 강원대 서버 준공과 그저 빅데이터 법제 조정으로 기업을 돕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매수했는데 지금 400%가 나갔어. 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놈 걸 갖고 가질 못해. 가다가 33% 조정하면 그냥 자르느라 바빠. 아, 이제 끝났나요? 뭘 끝나? 주봉이 가면 그냥 들고 가려니까. 그죠? 주봉이 가면 안 팔어. 너나 팔어라. 나는 돈더 벌란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의 말이나 정부에 의지하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주식의 달인이라든지 전문가가 조만간 엄청난 호재가 나온다는 말에 기업 공시나 기업의 재무 분석은 할줄 생각조차도 없이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은 도박보다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거의 실패한 투자자한테 듣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나도 경험이 있다. 그러신 분은 상어. 3번. 난 경험 없습니다. 4번. 한번 눌러보시죠. 주식의 달인? 그죠? 뭐, 그죠? 엄청난 수익을 준다고요? 내일 당장 1000% 갈 종목을 추천한다고요? 그런 말에 현혹돼서 투자하는 사람 치고 돈 버는 사람 있을까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정석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결국은 부자가 되고 그 사람이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남의 말이나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그 기업의 실적, 재무제표, 대표 이사의 성향, 기업에 속한 업종의 전망, 그죠? 기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골고루 들어보고 투자를 여러분이 결정해도 늦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누가 전문가 하나가 얘기했다면 그것이 정답이죠. 그냥 갖다 질러. 또 좋은 종목이라고 그러면 쫓아가서 그냥 꼭대기 가서 질러. 뭔지도 몰라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조정 들어갈 때 내가 이길 수 있을 만큼만 사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장기로 내다보면 위험성도 없는 좋은 투자처예요. 그죠? 영원히 갈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남의 말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은 큰일 납니다. 이게 남의 말을 의지해서, 그죠? 친구 말을 들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깡통난 거예요. 2억을 몰빵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아프리카 TV에서 막 욕을 막 하더라고요. 제가 듣는데, 당신 깡통났어, 이미. 끝난 종목이야. 무슨 이런 걸 갖다가 사가지고, 깡통날, 친구 말을 들어갖고 막 그냥 막 욕하더라고. 친구 말만 듣고 비중을 어겨서 친구가 돈 벌었다는 말에 자기도 돈 벌겠다 2억을 몰빵했다가 결국은 상처로 받았지. 기업을 모르면 여러분은 자신이 없을 때 함부로 친구를 추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친구를 망치고 싶으면 공부 안된 상태 조금만 안다고 주식을 마구마구 추천하면 친구를 망치는 지름길로 갑니다. 모르면 알아도 함부로 얘기해서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이 주식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돈을 벌기 힘듭니다. 오히려 까먹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 친구를 망치고 싶으면 추천하시죠. 야, 오늘 내 친구 미운 놈이니까 미운 털 한번 더 주라고. 야, 너 주식 투자해. 부실 종목 뒷다 추천하고 당장 내일 갈 것처럼 스토리를 만들면 그 친구는 몰빵합니다. 내 계좌가 나돈 버는 거 보여줘.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친구 망치는 거죠.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은요. 그죠? 아니, 당장 좋은 주식에서 사막 콘덴서를 친구를 1년 동안 들고 가라 그랬더니, 아니, 이게 100% 나가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100% 나가서 홀랑 잘랐는데, 그 이후로 수백 프로가 더 나가네. 아휴. 그러니까 공부가 안된 사람은 갖고 가지도 못해요. 뭐, 1000% 가는 종목을 내일 당장 1000% 가. 아니, 들고 가기는 100%도 못 들고 가는데 무슨 1000% 갈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 가능해요? 제가 볼땐 99.9%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하면 들은 사람의 전문가 입장에서는 템플턴을 엄청나게 욕하겠지. 지금 여러분은 다 그런 말에 속는 거예요. 내일 당장 500% 갈 후속주. 그죠? 그 다음에 내일 당장 1000% 갈 종목을 지금 사지 않으면 후회되니까 빨리 와라. 뭘 빨리 와. 빨리 와서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석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석으로 갔을 때
가치 투자는 정석으로 갔을 때 여러분이 오래오래 삶아서 살아남아서 종잣돈을 지키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실감 나나요? 또, 예, 샘코 요즘 또 난리 났죠. 급등 나간다. 정지당했을 것도. 무작위로 보낸 지금 문자가 날라온답니다. 부실 종목입니다. 여러분 가지 마세요. 샘코. 문자가 막 날라온다고 그래요. 위험합니다. 우린 이런 거 추천 안 하지요. 설사 상한가가 날라가더라도 안 합니다. 영업이 한 푼도 못 내는 종목. 어떻게 해요? 위험해요. 뭐야? 성장가치 마이너스, 이익가치 마이너스, 뭐 하나 또 뭐, 그죠? 매매가 돼서 뭐, 테마가 붙었다, 어쨌다, 뭐, 그죠? 처음부터 길이 아니면 안 가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남는 길이다. 그죠? 또 이건 뭐예요? 간만어. 우리 유료 전문가님, 정보를 받았습니다. 뭔 정보요? 아, 이게 무슨 4세대 통신으로 간다고, 4세대 통신업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거 추천해서 샀는데요. 그래갖고 뭐, 전문가가 추천해서 또 그랬더니, 아유, 정신 차려요. 제가 추천 안 나가죠.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다가 또한번 올라가서, 아, 이제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120% 먹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거 만지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상장 폐지로 갔죠. 상장 폐지로 가는 거예요. 정보 받고 뭔 산다고요? 예, 이것도, 그죠? 뭐, 0024가 좋은 종목이니까 매수해서 가라. 아, 이 친구가 나또 1억을 몰빵했네. 1억을 몰빵했다. 이 상한가 나가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거 뭐, 결국 상장 폐지됐습니다. 전문가도 이거 추천하는 사람 많죠? 결국 상장 폐지됐어요. 제가 만지지 말고 빨리 50% 빠졌는데 제가 자르라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50% 빠졌어요. 이 3월 달에요. 빨리 잘라라. 안 자르면 죽는다. 아이, 뭐 정보를 받아서 이거 굉장히 좋은데. 아니, 50% 떨어지니까 이제 빨간 딱지 열고 지금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손절도 못하고 어떻게요? 쇠지 먹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방에 있던 유려한 친구분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손절하세요. 50%라도 건져야지 5천만 원. 5천만 원이 강아지 이름이야. 5천만 원 잃은 건 잃은 거야. 그럼 5천만 원거 다시 하면 되잖아. 죽어도 안 잘랐어. 결국은 상장 폐지됐어. 1억이 날라간 거예요.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니까. 최소한도 기업 분석만 했으면 이 기업을 잘랐겠지. 아까 뭐죠? 현대상선에서 봤듯이. 그죠? 또 예에서 봤듯이 또 대우조선해양에서 봤듯이 여러분이 다 부실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전부 다 깡통 아니면 수많은 손실을 입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사실이 뭐예요? 제발 빨리 잘라라. 5천만 원 건져야 된다. 그래야 종잣돈이 살려서 뭔가 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안 잘랐어 끝까지. 결국은 뭐예요? 상장 폐지. 왜 그래요? 기업 분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문가도 이것도 상 나간다고 추천하지요. 뒷궁에서 더상 나간다고 여기서 멋지게, 아, 이평선이 수렴하면 또 나간다고. 아까 봤지요? 컨버즈. 이평선이 수렴하니까 뭐 어떻게 나간다고? 자, 컨버즈를 한번 보지요. 이평선이 수렴해서 또 나간다. 급등 나갔으니까 여기서 또 나갈 거다. 매수했다가 깡통으로 간 거예요. 800만 원을 지금 물려 있어요. 우리 유리원이. 여러분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업을 한 번만이라도 들여다봤다면 안 사야 될 종목을 산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전문가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부실 종목은 살 생각을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 영원히 살아나서 행복한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거짓말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돈 날린 사람 보고.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용 차트를 보면서 대차거래 신용 많아지면 조정이 들어가죠. 지금 아마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아마 이것 때문에 대차거래가 많아지면서 종목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차거래가 상당히 심해서 조정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팔아도 문제는 안 생깁니다. 떨어졌다도 또 갈 테니까. 시장이 상승하면 대차 거래는 빠른 속도로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공매도 친 사람은 손실을 보기 때문에 빨리 주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더 빨리 가는 거죠.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는 여러분이, 아, 종목을 사는 거구나. 자, 삼성전기가 아직도 못 가고 있죠. 신용과 대차 거래 폭증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뜨렸습니다. 조종받는 모습. 지금은 좀 사라졌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모르면, LG 디스플레이도 아주 단골 손님이에요. 왜요? 실적 부진하죠? 애플에 납품했던 거안 되죠? 왜? OLED 기술이 없거든. TV에 대한 OLED 기술은 전국 전 세계 최고인지 몰라도, 소형 OLED 앱, 스마트폰을 만드는 OLED 기술은 부족하거든. 그래서 못 팔아먹었던 거예요. 그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쳐서 실적 부진하니까 곤두박질 친 거예요. 자, 텐베거를 만들 종목을 만들 용기와 배짱을 키워라. 텐베거 꿈의 주식이죠. 내일 당장 1000% 갈 주식을 추천합니다. 템플턴 방에 바로 오세요. 이러면 될까요? 에이,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1000%, 내일 당장 1000%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떤 사이트에서 하여튼 굉장한 광고를 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1000% 갈 종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들고 갈수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수익을 달성했다는 생각만이 가슴이 벌렁거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이 종목은 들고 갈수 있는 용기와 배짱을 가지는 것은 기업이 좋다는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휠라코리아가 이렇게 갈수 있어서 어쩌면 1000%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템플턴은 하는 거죠.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지금 400%가 나갔으니까. 그죠? 언제부터? 제가 2월 달에 추천했으니까. 그죠? 어이구, 징그러운 놈의 종목. 아니, 얘는 왜 떨어지다 가고 떨어지다 가고 가는 거야? 지금 364%네요? 그죠? 안 빠져. 참, 대단하다. 그죠?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이 십루타를 치려면 우량 종목의 발굴과 매매 타이밍의 확보가 필요하고 엄격한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한데. 여러분, 들고 갈 자신 있나요? 나 텐더거 먹어봤다. 경험이 있다. 3번. 없습니다. 4번 한번 눌러보시죠. 텐베거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전문가도 텐베거 못 먹습니다. 그죠? 전국에 수많은 전문가가 무진장 많이 깔려 있죠. 텐베거를 냈다는 전문가가 몇명 있을까요? 제가 볼땐 손으로 꼽을 겁니다. 아까 봤죠? 텐베거. 여러분 봤잖아요. 여기 텐베거. 에? 진짜 템플턴이 텐베거 만들어냈나? 텐베거. 1083%? 1650%를 냈죠. 텐베거? 아무나 먹을 수 있나? 못 먹습니다. 전문가도 못 먹어요. 거의다가. 왜? 그만한 용기와 배짱이 없거든. 그렇게 들고 갈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나? 없습니다. 제가 장다 먹었는데 없어요. 다 이격났다고 자릅니다. 그죠? 자, 아쉬운 것은 충분히 텐버거를 칠수 있는데도 다 성급하게 휘둘러서 조정하러 들어갈까 하고 다 잘라버립니다. 수익을 스스로 안정짓게 만들죠. 맞나요? 그래서 피터 린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꽃을 뽑아서 잡초에 물을 주는 격이다. 좋은 종목이 가는데 그걸 인내하지 못해서 잘라다가 잡초에다 물을 주고 있어요. 문제는 주주들의 탐욕보다는 회사가 돈을 앞으로 더잘벌수 있을지 여러분은 들고 갈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익 실현에 열중해서 더갈수 있는 걸 미리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요?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고의를 그죠? 예. 아이고 이게 뭐가 올라왔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고의를 매일매일 황금알을 낳아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고 있는데 아까 봤잖아요. 황금알을 낳아주잖아요. 도이치 모토스. 매일매일 황금알을 놔주는데 빨리 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배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야, 그 뱃속엔 도대체 황금알이 몇 개나 들어있나? 빨리 배를 갈라서 먹으려고 했다가 이 매일매일 주인 황금알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격 났다고? 이격 났다고 댕강 자르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 황금알을 다 놓쳐버린 거지. 그말 이해가요? 아, 이해간다, 오버. 아, 이격 났습니다. 조정 들어올 겁니다. 빨리 잘라야 됩니다. 댕강 잘랐더니, 슉 나와서 황금알을 더 주네. 아, 나 배를 갈라버렸네. 참, 매일매일 황금알을 주는데 배를 갈라버렸어. 아이고, 안식하구라. 어리석은 투자자네, 나는. 그죠?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심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인내심은 여러분을 엄청난 보상을 가져오잖아요. 엄청난 보상을 가져오는데, 아, 난 잘랐어. 한 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도 털끝 같은 작은 싹에서 시작되고, 9층이나 높은 누대더라도 한 줌에 쌓아 올린 흙으로부터 시작된다. 노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겨자씨 하나가 새가 깃들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란다는 사실. 도토리 하나가 뭐죠? 아름들이 큰 거목으로 자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거위의 배를 갈라서, 그죠? 매일매일 지우는 황금알을 꺼낼 생각을 하지 말라. 용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더욱 강건하게 만든다고 그러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니체가 하는 말입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비록 작은 시도일지라도 긍정적인 태도와 인내심으로 여러분의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전을 하면 수익이 커지는 거죠. 도전을 하는 생각을 안 해요. 그저 뭔가가 주가가 조정만 하면 그냥 아, 전문가님 주가 조정합니다. 잘라야 되나요? 못 참어. 크면 기다리면 더큰 수익을 주는데 못 참어. 그죠? 못 참잖아요. 맞아요? 종목 볼까요? 진짜 못 참나 한번 보자. 대중이 무서워서 사지 못하는 종목. 끊임없이 상승하는데도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 아우 저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기분 되게 나쁘네. 아살 걸. 또 나가네. 아살걸더 나가. 저걸 어떡하냐. 쫓아가서 살 수도 없고. 큰일 꼭대기 가서 뒤따 사버리는 거지. 그죠? 아이 너무 아파요. 이제 내가 꼭대기가 사서 떨어져가지고 속상합니다. 그죠? 이 크레더블 계속 나갑니다. 우리 유령보 절대로 팔지 마. 어디까지 가요? 그냥 장대음봉 나오고 거래량 터질 때까지 그냥 가. 괜찮을까요? 뭘 그렇게 두려워해. 좋은 종목 사갖고 있는데. 그냥 텐베고 갈 때까지 그냥 맞짱 떠. 알겠습니다. 안 팔았지. 자, 다 나와. 참잘 가죠.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면 무서워서 못 사. 그러니까 큰 손들만 죽어라 사는 거야. 한번 보자. 다 나와. 야, 누가 사냐? 아프리카 TV는 누가 사나 보자.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아니, 이게 무서워서 못 사는데, 이거 올라가는 걸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다 올라가면 됐다더 도망가. 아유, 무서워, 무서워, 도망가. 그런데 무서운 거는 기관하고 위그는 무서워, 무서워, 더 사.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그죠?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 희망의 내리막길을 간다. 이거 누가 살까요? 희망의 내리막길. 여지없이 개인이 사지. 올라갈 때는 걱정의 벽을 타고 갈 때는 기관은 외근은 끊임없이 사.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요. 죽어도 안 바꿔. 제발 바꿔라. 그러면 너만 그러냐?
아프리카, 이게 저 꼭대기가 먼저 사준다고. 그죠? 아프리카 TV 줄기차게 올라가네, 줄기차게. 아이, 윈수 같은 종목 그냥 떨어지지 않고 가기만 하냐. 신고 까내고 또 가네. 뭐요? 개미들은 이게 올라가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기관이나 외국인은 줄기차게 사서 더 가고, 아이고, 나는 또 망했네. 또 망했어. 아이고. 왜 하는 짓거리가 꼭 그죠? 나는 아주 안 되는 일만 골라서 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좋은 종목이 가면 기관 외국인 계속 사서 더 가는데, 나는 무서워서 사보지도 못하고, 본전 왔어. 내가 3년 만에 본전 왔으니까 빨리 잘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전 안올것 같아. 댕강 잘라버립니다. 에휴, 그러니 돈을 언제 보냐. 돈을, 가는 종목은 잘라버리고, 못 가는 종목은 자꾸 키우고, 손실 나면 손절도 못하고, 쩔쩔매다가, 그거는 더 사. 그러니까 눈탱이가 밤탱이 돼버리죠. 그죠? 올라가는 종목은 눈탱이 밤탱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버는데 그건 무서워서 죽어도 못 사. 떨어지는 종목은 죽어 사가지고, 바닥만 죽어라도 사주지요. 전문가는, 와, 이거 많이 올라갔으니까 절대 이제 위험하니까 사지 말라 그러고, 바닥만 죽어라 사줍니다. 그죠? 1,000원짜리, 뭐, 3,000원짜리 부실 종목, 바닥이니까 사면 괜찮다고. 아, 그랬더니 그놈은 땅굴로 내려가서 더 터지게 만드네. 깡통으로 가버리네.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텐베거? 텐베거는 어떻게 꿈이나 꾸는 거지? 텐베거를 어떻게 먹어요? 텐베거는 그렇게 가는 종목 이렇게 갈수 있을 때 들고 가야 텐베거가 나오는 거지. 무슨 이격 났다고 다 자르고 못 잘랐는데, 그죠? 황금알을 꺼낸다고 거위 배를 갈랐는데 어떻게 황금알을 봤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봤지. 1000% 추천한다고? 3000% 갈 종목이라고?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그죠? 당신 들고 갈수 있어?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전문가인 당신은 1000% 갈 종목 들고 갈 자신 있어? 3000% 갈 때까지 들고 갈수 있냐고. 에? 들고 갈수 있어? 물어보세요. 부실 종목 추천하지 말고, 그죠? 당신 자식한테 그거 추천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마 그러면 10중 8구 강퇴당할 걸? 그죠? 강퇴당하잖아요. 어따 대고 네가 잘난 척해? 그러면 강퇴! 그죠? 강퇴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한테 추천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못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못살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내 자녀한테 추천할 수 있는 종목인데 왜못 사? 그럼 거꾸로 전문가님 그 종목 갖다가 자녀한테 물려주고 사줄 수 있어요? 사줄 수 없으면 나 전문가에 못 갑니다. 사줬다는 증거 보여주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말 못하지. 넌 강퇴야. 어떤 방에서는, 어떤 사이트에서는 얘기만 해도 강퇴시킨다는데? 수익률을 얘기만 해도 강퇴시킨대. 그래서 아예 채팅창에서는 말을 못하게 막는다는데? 우리 유리원들이 와서 얘기하더라. 어떤 사이트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래? 말도 못하게 한대. 그러니까 사람이 손실 났는지 수익 났는지를 모르는 거야. 아무도. 전문가만 알 뿐이지. 실제로 그랬다고 우리 유리원들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죠. 자, 여러분이 자녀한테 물려줄 주식을 사라. 그러면 걱정 없는 투자를 할수 있다. 참잘 가죠. 그죠? 자, 신규 상장 종목.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자주 기업의 배신행위에 조심하라. 아까 봤죠? 상장한 기업이 힘들면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증자예요. 상장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전문가들도 신규 상장 종목을 많이 추천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규 상장 종목이 급등을 잘하거든. 그거 잘라먹는다고 신규 상장 종목을 많이 추천하지만, 신규 상장 종목은 결국은 거의 제가 200개를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 상승하는 종목은 10%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이 그저 떨어지는 종목이 70%예요. 횡보하는 종목이 20%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신규상장 종목은 시초가를 떨어질 때는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럼 100%입니까? 아니요. 주식시장에 100%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경험치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전환사채, 신주식권사채를 자주 발행하는 기업치고 돈잘 버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주가가 못 가는 겁니다. 또 그런 것이 결국은 주주의 가치를 갖다가 희석시키기 때문에. 왜? 그것이 주식으로 전환하면 주당 순이익이 어떻게 쪼그라들죠. 그러니까 주주의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죠. 대부분이 이런 행위를 하는 기업들은 자금난에 시달려서 영업이익을 제대로 못하지 못하는 부실 기업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감자나 상장 폐지 가니까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차트만 보고 사죠. 그러니까 캠피셔가 역발상 주식 투자에서 뭐라 그러냐면 기업을 매수하기 전에 3년 이내에 망하지 않을 기업인지부터 살펴봐라. 3년 이내에 망하지 않을 기업부터 살펴보랬더니 그건 안 보고 뭐만 보죠? 차트로 추천하면 그냥 그것이 옳은 건줄 알고 그냥 사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아까 컨버즈 같은 걸 당하는 거예요. 부실 기업이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유벌 다 까먹고 있는데 그걸 추천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요. 엑스원에서도 절대 추천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죠. 그런 종목은 전문가들이 추천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산다는 거예요. 상장 이후 한 번도 제대로 시장 평가 받지도 못한 채 지구에서 떠나는 기업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자, 상장하면서 지금까지 한진중공업이 올라갔나요? 상장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상장 이후에 지금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추천하면 다 사잖아요. 이걸 한 번만 보면, 아유, 쟤는 결국은 돈을 못 버니까 관리 종목으로 넘어갔네? 피터 린치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재무 분석 없이 주식 투자를 하는 행위는 도박꾼이 상대방 패를 보지 않고 도박하는 행위와 같다. 벤자민 그레엄이 현명한 투자에서 뭐라고 그래요? 재무 분석하지는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마라. 여러분이 추론이 맞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의견이 옳다고 맞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재무 분석에서 데이터가 오를 때만이 맞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 분석 없이는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마라. 그러니까 담배꽁초 투자법을 얘기하면서 기업의 순유동자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수하면 담배꽁초만큼 한 모금 빠를 정도의 수익을 줄 것이다. 안전마진을 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 분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어려워요, 전문가님. 보기 싫어요. 그냥 차트로 어떻게 빨리 가는 종목 추천하면 안 될까? 자, 제가 분명히 아까 세 종목을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분할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들입니다. 신규 상장분 투자는 상장 초기에 주가에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고 두 번째 기업 정보가 부족하고 세 번째 수급도 불안하고 네 번째 공모 확장가보다 주식 시초가가 높은지 확인해야 되고 신규상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는 종목은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니까 정말 정말 그렇습니까? 한번 볼까요? 코오롱티슈니 시초가를 깨고 내려갔다. 빨리 도망쳐야겠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시초가를 상승하고 갈 때는 매수했다. 추세 이탈 빨리 잘라라. 죽었죠. 아이고 저런 줄 알았으면 내가 자를 건데. 얘는 뭐요? 얘가 똑같은 게 들어와 있나? 두 개나 있었네. 자, 그러면 뭐얘 아니더라도 뭐 수두룩 많지요. 지금 뭘 볼까요? 나무가 다시 올라가나요? 예. 시초가를 돌파할 때 매수해서 추세 이탈하면 댕강. 쭉, 아이고 이제 갈래나 매수. 자, 현대로템 한번 볼까요? 아유, 로템이 얼마나 좋은데, 전문가님. 시초가를 빼면 어떻게 도망가라. 아이고,
큰일 났어. 난 추가 매수해. 나 물타기 해서, 나 빨리 물타기 하면 본전 찾습니다. 물타기 하세요. 아, 지식인들이 이렇게 쓰고 있어. 그런데 개인 투자는 모르니까 물타기 진짜 해. 아니, 그냥 기관이 줄기차게 팔고 있는데, 어디다 물타기해서 어떻게 이겨? 내가 이 기관을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있어요? 기관이 줄기차게 파는데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이거 한 번만 봐도 여러분은 알수 있는데, 안 봐. 뭐만 보는 거죠? 기관이 이렇게 줄기차게 팔면 나도 같이 팔고 도망가야 되는데, 더 사! 왜? KTX, KTX 노래 부르면서 더 사. 그러니까 여기 내려오면 손실이 눈덩이 나니까 이제 어떻게 손절, 죽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가르쳐 줄때잘 배워서 여러분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이게 보호 예수 계정이 없으니까 자꾸 물량이 나오니까 기관은 다 팔아. 아니, 생각을 해봐요. 16,500원에 기관이 받았어요. 주관사가. 그런 게 다른 증권사에도 좋겠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한테도 주고요, 물량을. 그리고 대주주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물량을 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관이 16,500원인데 41,000원의 시초가야. 그러면 그 엄청난 주식수를 갖고 있는 기관이 200%가 넘었는데 안 파는 미친 바보가 어딨어? 빨리 도망쳐야지. 그것만 알면 여러분이 도망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뭘 공부가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앉아서요. 그죠? 이 상장 주식수가 얼마입니까, 이게? 8,500만 주입니다. 그럼 8,500만 주에서 그죠? 대주주가 갖는 거 같이 거뭐반뚝 잘라서 4천만 주 갖고 있다고 그래요. 나머지 4천만 주를 4만 원에 팔면 446 얼마요? 1,600억인가요? 1조 6천억인가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안 팔면 이상하죠. 본전이 16,500원인데. 그러면 세상에 1,600억이라 그래도 반, 아, 야, 니네 얼마 먹었어? 40%. 거기에 4분의 1만 해도, 4분의 1만 해도 400억을 땡긴 겁니다. 그럼 이 증권에서 400억, 저 증권에서 400억. 400억을 보는데 안 파는 바보가 있어. 빨리 팔아야지. 아이, 우리는 늦게 팔아가지고 200억뿐이 못 벌었어. 이는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똑같은 거지. 뭐가 달라요? 돈 갖고 돈 장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걸만 알면 팔아야 되는 거지. 공부를 안 해갖고 알아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개인들만 물려가지고 떨어지니까 그냥 죽어라 사는 거예요. 떨어지니 신규 상장 떨어지니까 개인들은 그냥 죽어라 본전 찾는다고 물타기만 하고 앉아있어. 기관은 그냥 줄기차게 팔고 도망가는 거. 왜? 돈을 떼돈을 벌었는데 안판 바보가 어딨어? 빨리 팔아야지. 여러분 돈 계산해봐요. 얼만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템플턴도 무조건 팔지. 아, 16,500원에 받았는데 41,000원이면 따블이 넘었는데 주식이 한두 개야? 수백만 주, 수천만 주인데? 빨리 팔고 도망가야지. 그런데 개인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공부 필요 없어. 공부. 그냥 주식만 그냥 막뭐 KTX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우리나라에 뭐 저기 뭐 부산에서 뭐몇 시간이면 4시간이면 간대더라. 얘가 무지하게 돈 벌어줄 거다. 그냥 있는 대로 갖다 몰빵해서 없는 돈, 있는 돈. 그래도 다 깡통 나는 거. 이해가 나요? 자,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한테 어떤 깨달음을 줬는지. 지금 전문가님, 이게 유료방송입니까? 아, 우리 유료원이. 아니, 무료방송이나 유료방송 다를 게 없어. 다 가르쳐줘. 다 가르쳐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절제와 통제하라. 단기 전망에 대한 과책을 과신하지 말라. 자, 궁금하신 거. 채팅창에